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좀 바쁜 중에도 요 아이는 입양을 해놓고 제가 어디를 가도 가야 될것 같아서 지금 집 나갔다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또 오늘 또 나가야 됩니다. 아유, 그렇게 바쁘네요. 이 와중에도 얘만은 꼭 입양을 해주고 이 산발하고 있는 이 아이만은 꼭 손을 봐주고 나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급해도 그냥 급한 대로 제가 이발 좀 해주고 갈게요. 이 아이 향기 좋기로 유명한 로즈마리잖아요. 이 두통이나 뭐 여러 가지 정신 건강에도 굉장히 좋은 로즈마리죠. 이 가벼운 풀분에 심어서 제가 베란다 거리 저기 끝쪽에 내놓고 키우던 아이인데요. 이 아이가 굉장히 지금 많이 이렇게 처졌던 입도 이렇게 바짝 올라가고, 지금 분갈이 해줘야 되는데, 아직, 마땅한 분도 없고, 그냥, 당분간은 여기서 요즘 비도 많이 오고 해서 얘또 싱싱하게 잘 자라고 있는데, 마냥 이렇게 키울 수가 없어서, 일단 얘가 지금 외목대 수형이거든요. 제가 얘가 삽목해서, 키우는 요만한 아이가 있어요. 1년을 키워서 요만한 아이가 있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아이쿠, 1년 키우는 아이 보여드릴라 했더니, 동생네 정원에 갖다 놨네요. 또는 그 다음 기회에 보여드리기로 하고, 얘들은, 베란다나 이런 실내에서 키우면 너무 우짤하고, 키우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실처럼 늘어지고, 얘들 이렇게 늘어졌었는데, 얘들이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로즈마리 키워보고 싶으면 그냥 이렇게 외목대 형성돼 있는 아이나 이렇게 미리 조금 키워진 아이를 데리고 와서 집에 베란다 거리에서 달궈주는 게 최선의 방법인 것 같아요. 제가 이런 거 삽목해서 키워봤는데 정말 1년 만에 한 마디 자랄 똥 말똥하게 그것도 가지도 잘안 뻗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노지에 내놨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힘들게 키우지 말고, 요런 것도, 하우스에서 키워놓은 것들 데려다가, 키우는 방법도 좋은 것 같아요. 또 이렇게 막, 이렇게, 마구 자라는 아이들, 이렇게 잘라줄게요.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잘라줘야지만, 요 에너지가 밑에서 분산이 되면서 또 겨순도 나고, 지금 순이 막 나고 있어요. 비를 맞아가지고. 이렇게 가지치기를 해주면서 키워야지만 동그랗고 예쁘게 자랄 수 있겠죠. 약간 위에는 약간 동그랗게 옆에를 더 많이 잘라줘야 되겠죠. 얘들은 또 삽목해도 돼요. 삽목해도 되는데 너무 안 자라요. 삽목은 되거든요. 제가 작년에 키우던 아이는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다. 얘들이 물을 또 좋아하고 또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요. 그런 반면에 햇빛을 그만큼 많이 봐야 되거든요. 햇빛 없으면 얘들 힘없이 늘어지고 이렇게 꼬불꼬불 곱슬머리가 되고 그런답니다. 그런 거 감안하셔서 여러분들 키우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얘들을 두 개를 키우고 있는데요. 얘들은 진짜 햇빛 좋아해요. 햇빛 없으면 얘 키울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좀 가벼운 분에 심어서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반드시 햇빛, 베란다 거리에 아무리 자리가 없어도 얘들만은 베란다 거리로 보내주셔야지만 키우기가 가능하답니다. 가끔 가다가 삐죽삐죽한 아이들 좀 아까워도 이렇게 잘라내기 아깝죠, 솔직히. 막 자라는 애들. 그래도 이렇게 잘라줘야지만, 조금 긴 아이들은 삽목하시고, 이렇게 잘라줘야지만, 예쁘게 수영을 잡으면서 자란답니다. 조금 더 있다가 분갈이는 해줘야 될것 같아요. 제가 시간도 없고, 분도 없어요. 이렇게 잘라줄게요. 손으로 떼도 되지만, 여러 가지라, 그냥. 이렇게
순을 안 쳐주면 우리 제라늄도 순 쳐주게 해야지만 걔들이 빵빵하게 순도 내고 그렇게 하잖아요. 똑같아요. 얘들도 식물이 자라는 원리가 뭐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고 키워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가지치기를 해줘야지만 얘들이 더 풍성하게 크는 거 식물 키워보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또 말씀드려 봅니다. 나중에 제가 또 조금 목이 시원하게 조금 더 올려서 심어 볼게요. 지금은 시간이 없었어. 그냥 이발만 해주고 바깥으로 도로 내놓겠습니다. 꺼내기도 힘들지만 그래도 이발을 해야지 하다가 못해준 아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무료로 이발 서비스를 했습니다. 이렇게 다음에 또 예쁜 모습 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깔끔하니 예쁘죠? 삐죽삐죽한 것보다 예쁘죠? 이렇게 좀더 풍성한 모습으로 다시 뵐게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